동이구나. 너무 얼마 만에 온 거야 이게. 얼마 만에 온 거예요. 진짜 얼마 만에 온 거야.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다. 이거 이거 체크. 해야지. 잠깐만. 열체. 네. 열체. 정상입니다. 나왜 이렇게 낮아? 이거는 이거 해야 돼. 이따 네. 조금. 잘 지내요. 그쵸? 아유, 진짜. 감사해요. 네, 드셔도 돼요. 하나 예쁘게. 이거 비트인가? 비트인가 보다, 그죠? 이거 오목해진 것 같다? 그릇이 오목해진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? 이거 나물인가 보다. 쑥이 아닌 것 같아요. 숙전인데? 응? 숙전인데? 냄새가? 숙전이에요? 쑥이 엄청 크네. 생강인가? 너무 오랜만에 왔어. 맛있겠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이거는 산초인데, 언니? 제피. 제피? 제피야, 제피. 산초가 제피 아니고? 이렇게 나오는. 시 당기. 올해 넘어가면은 건물 있어요? 짜잔. 짜잔. 네네. 삼뚱님. 언니 알려줘봐 다시. 삼뚱님. 곤드레. 곤드레. 망초나물. 망초나물. 무장아찌. 그게 많이 안 돼. 무장아찌. 연어장. 연어장? 아, 연어장. 양양 연어장. 양양 연어장. 다음 애호박. 김치. 그치. 우엉. 이거 우엉? 우엉 맛있겠다. 두부. 개빵통. 이거 개빵통. 다래. 다래. 제피장아찌. 제피장아찌. 이거는. 이건 제피잎. 제피. 산당귀. 산당귀. 시나물. 시나물. 헛개나무잎. 이게 헛개나무잎이구나. 헛개나무잎은 나안 먹어봤는데. 그렇지? 이건 장. 언니 밥 같이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이거 까치버섯, 능이버섯, 표고, 대추, 꽃송이버섯, 밥물이 7가지 약재로 밥물로 쓰고 쌀이 무농약쌀. 이거 영월에서 아직도 갖고 와요? 그래서 달래촌에만 있는 밥이야. 모방이 안 되는 밥. 7가지 한약재로 다 됐다는 7개. 얘기가 나오네. 아까 그래서 7가지가 뜨거워. 7가지로 들어간 불림이 없는 약재 7가지를 가려서 반물로 쓰는데 그게 달래주는 빈곤. 그렇지. 그래서 모방이 안 된다. 낙이 되는 밥상. 버섯밥 오늘은. 마치 능이는 송이처럼 재배가 안 되죠. 자연산이지. 다 드실 수 있으면 드셔요. 누룽지 만들어. 살이 안 빠져? 살이 안 빠져? 뭐 살이야. 어디다가? 됐어.
나는 이거만 먹어. 한 숟갈가도 안 되지? 안 돼. 돼. 안 돼, 돼. 안 돼, 돼. 밥은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안 되고. 그냥. 살은 포기했어. 잘 먹고 잘 살 거야. 아니 내가 오늘 강릉에 갔는데. 네, 강릉 다녀오셨어요? 나를 안 되는 거야. 근데 또 몸이 박혔다는 거야. 살이 많이 쪘대. 아 쪘다. 그런 거 한 12년 전에 날 본 거야. 아. 한 60kg 초반에. 이거 닫으면 넘칠까요? 안 넘치죠. 안 넘치죠. 조금만 먹을라 했는데. 그러니까 나도 이거 양이 많아. 숭늉밥. 숭늉밥. 나머지 반. 이 정도 먹어야지. 여기가. 자, 핸드들이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. 뭐야 이거 타이어는? 엥? 이 타이어는 뭐 무슨 용도지? 이것도 뭘 하시려고 하는구나. 몸마음 치유센터로 가봅시다. 엄마? 아하, 여기. 아, 촌장님실. 이거. TV 스피커. 오호. 가르셨어요? 청두개. 가? 찜질방 한번 가봅시다. 아, 너무 오랜만에 왔다. 찜질방은 오늘은 운영을 안 하니까 구경만 하세요. 누구 작품이야? 오, 찜질방. 어? 어? 불이 켜져 있네? 어? 오, 따뜻해. 오 마이 갓. 오마이갓. 따뜻해, 따뜻해. 좋아. 아,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따뜻해. 건강관리실도 있고. 2층 한번 올라올까?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. 여기도 가봅시다.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. 여기가 방이 방. 룸. 진짜야? 냄새 짠 좀. 소탈한데.